네, 그냥 계속 중간에 상담원 연결로 가기도 전에, 예, 뭐, 이거는, 뭐, 원하시면은 제가 다시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뭐, 보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건의 내지는 뭐, 손해배상 좀 받아야 되겠고요. 지금 본건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카드를 최근에 만들었는데, 뭐, 다담 카드인가 만들었어요. 예, 지금 강제로 지금 SNS 월 300원 청구되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업사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사과는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그뭐 그분이 어떻게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보고 여기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ALS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차감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지를 그러니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ALS를 시작했는데 지금 2시 5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5시 32, 15시 22분이거든요. 예. 제가 지금 일본 가는 길이라가지고 콜센터 직원 콜백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시간적인 손실 많이 입었고 우선은 요 지금 제가 전화하는 요금도 제가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화 요금 일단 청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SNS 지금 월 600원 지금 이미 전월은 결제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금월도 지금 300원 지금 청구해 주셨는데 그 새로 지금 그거 그 청구를 삭제하고 지난달 300원도 반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다른 은행 카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 그제또 아는 분이라 가지고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카드 사실 필요하진 않습니다. 제 카드 놔두고 일부러 이걸로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불쾌하기도 하고. 이것도 SNS 이거 서비스 해지도 뭐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이거 신청돼 있고, 해지도 저보고 하라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그요 앞에 제가 가지고 해외용 카드가 많기 때문에 국내용으로만 7,000원 연회비로 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마스터로 해가지고 2만 원이 청구가 됐더라고요. 예,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제가 7,000원 분만 제가 낼 테니까 13,000원 부분은 캐시백을 당연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바로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해지면 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천천히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요거 보고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저는 당시 기본 회비로 아니 뭐그뭐 이게 싸서 이 카드를 한건 아닌데요. 기본 회비 저는 7,000원으로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국내용. 예.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전 일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내용으로만 해가지고 그냥 7,000원이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 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30분 정도 지나면은 여기 대한해협 들어가거든요. 지금 뱃소리 들리죠? 지금 그러면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있다고 합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럼